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인적 분할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으로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해왔다면서 29일 오전 9시 30분 콘퍼런스 콜에서 관련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보도된 인도 화력발전 2조 잭팟 기사에 대해 인도 현지 법인인 DPSI가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정부 발전공사와 1320MW급 석탄 화력발전소 2기를 EPC 공급 방식으로 계약 체결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회사는 이어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6개월 이내 또는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항 발생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1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 자기 자본이 4조 원을 넘는 초대형 투자금융회사로 발돋움합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운영자금 1조 6,92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주식수는 38,840주,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천 원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927억 원을 출자해 코오롱 인더스트리 빔 주홍 컴퍼니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3분기 말 연결 기준 자기 자본의 4.4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회사 측은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 제조를 위한 신규 법인 설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증권사별 리포트부터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가볼 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입니다. 네, 12월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12월 4일 이탈리아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부결이 된다면 집권 민주당 영향력은 축소가 되고 EU 탈퇴 요구 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13일에서 14일에는 FOMC 회의가 있는데요. FED가 기준금리 인상을 실행할 경우에 금리의 상승 속도는 오히려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FED가 향후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확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내 정치 상황도 혼란스럽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와 표결 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2월 중 내후 외환 상황은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점 통과 이후에는 국내 증시는 글로벌 경기와 국내 기업 이익 모멘텀 개선을 반영하며 상승 국면으로 재진입할 것입니다. 화학, 반도체, 조선업종을 주목해 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입니다. 달러와 강세를 기대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대선 이후 트럼프에 의한 미국 성장 가속화 논리가 확산되면서 달러와 강세와 기타 자산의 약화 심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레벨이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으나 연준의 정책이 상황 대응 전략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중순 FOMC와 유로존 12월 제조업 PMI 발표 시점이 달러와 유로의 반전 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달러 롱 포지션 추가 확대보다는 점진적인 축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상품 시장의 양극화가 출현했죠. 지속 가능성은? 이라는 점에 답을 내놨는데요. 11월 8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구리 가격은 12% 급등한 반면에 국제유가는 2.4% 상승에 그쳤고 오히려 금 가격은 7.5%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 실질 이자율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금에 대한 수요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금과 달리 원유는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때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발 세일 오일 생산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서 오펙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탄력은 약했습니다. 구리는 수요 회복 기대감으로 탄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한 상품 시장의 차별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황소개구리 전법 시간입니다.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시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국내 증시가 뭐 아직도 좀 어렵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1% 가까이 약세를 어제장에서 또 보였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떨까요?
네, 어제 거래소는 그래도 양봉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이 좀 밀렸죠. 어순순한 장세인 것 같습니다. 자, 매기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시기는 월말이라 조금 더 흔들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제가 매도 물량이 나와야 월말 자금을 뺄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개인들이 많이 있었죠.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매월 말일 3일째 되는 날은 시장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금을 주식을 팔아야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일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국내 주식은 뭐 이렇게 세게 위쪽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바닥 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부터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언제 그랬는지 고점에 가 있죠. 여기 19,000포인트 위에서 이렇게 살짝 쉬어가고 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눈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분명히 요 라인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추세가 살아있는 자리는 무조건 위쪽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고점에 있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살짝 밀리더라도 다음은 5,300포인트까지는 이렇게 열어놓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엔파동으로 다시 꺾어오르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떨어지죠. 좀 더 떨어져야 됩니다. 환율이 좀 떨어져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저희가 예상했던 그 라인까지 얼마 안 남았죠. 쭉 치고 올라오죠. 자, 국내 지식도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중국은 3,500포인트가 강력한 매물대다. 여기서는 펀드 가입하신 분들 환매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펀드 얘기했던 게 2,600포인트니까 엄청 많이 올라갔죠. 예, 많이 올라갔고 요 라인에서는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백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금값 말씀드렸죠. 여기서 다운보다 작고 올라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봐서 백금 쪽도 관심있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싶네요. 자, 유가는 항상 얘기했듯이 45달러, 50달러 바디뷰를 했죠. 여기 손가락 바디대로 이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는 50달러를 넘어가는 순간 이번에는 3,000짜리입니다. 여기 자리 머리 하나, 둘, 셋. 이 라인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큰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국내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수 답답하죠. 아, 근데 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양매수를 했어요. 자, 현물을 한 2천억 정도 사고 선물은 한 5천억 정도 어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양 선물이라죠. 현물과 선물이 양매수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시 밑바닥을 단단하게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를 만들라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면 돼요. 자, 요 라인은 진바닥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빠지지 않는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라인에서 이렇게 다시 치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줍니다. 추세를 만드는 거 외국인, 바닥을 만드는 거는 기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인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 바닥 라인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즐겁게 이렇게 옆으로 뺐죠. 한 달 정도 옆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응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짝 치고 올라가면 위로 쫙 치고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많이 힘들죠. 여기는 바닥 라인입니다. 살짝 밀리더라도 590포인트 이 위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기서는 이렇게 피하기보다는 이 라인대이죠. 피하기보다는 물량을 늘리는 그런 스탠스를 더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물량을 가져가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저점은 이 라인이 전저점 라인이 이 포인트가 581포인트입니다. 581포인트 여기까지는 밀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리던 이렇게 꼬리를 주고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인에서는 그냥 조정이구나, 좀 세게 조정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저점을 잡는 이 바닥을 잡는 모습을 오늘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세게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바닥을 잡는, 그래서 여기는 진바닥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살짝 밀리더라도 다시 꼬리 들고 올라오는 자리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푸드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웰. 자, 푸드웰 같은 경우는 자리 좋죠. 아직도 7,500원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슬라 한번 볼게요. 자, 테슬라도 잘 이렇게 시장 대비 잘 완강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죠. 12,000원까지 매도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사람인 HR 한번 볼게요. 사람인 HR도 엠파동으로 꺾고 올라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추천주는 홍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국을 관심있게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동은 차트를 잘 만들어서요.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위에서 고점을 만들고 저점을 다시 한번 찍고 파동을 돌리는 그런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고점, 그 다음에 저점 만들어서 파동을 만들어서 다시 되돌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만원 정도, 만원 밑에 9,900원, 9,9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공략하는데 좋은 포인트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에너지를 넣어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예, 샘플러스의 김형구 멘토의 투자 의견 들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투자 의견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1644-6646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박남일 부장의 투자의 맥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투자자들로 하여금 맥뛰게 하는 종목을 선별해서 소개를 해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종목인 걸로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좀 만도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최근에 그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그 스마트카 개발을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동사의 그 자율주행 기술이 제일 부각 시점이 아닌가 해서 좀 다시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한 두 달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죠. 이 기업은 그 아다스라 해가지고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멘텀을 좀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3분기 그 연결 매출액을 좀 보니까 그 영업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2% 증가한 1조 3,600억 원 정도 마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역시 18.9% 증가한 749억 원 정도의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아다스에 대한 어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 빠른 그 증가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중국 사업 매출의 그 고성장세로 인해서 4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9%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지금 매출처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해외 사업 부분에서 그 중국과 유럽, 인도 매출액이 상당히 지금 증가세가 좀 두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의 경우 그 로컬 업체 납품에 대한 어떤 실적 가시화가 좀 눈에 좀 보이는데요. 그 증가율이 한 34%에 지금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볼 필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유럽 쪽으로는 그 폭스바겐하고 피아트 크라이슬러에 대한 어떤 그 납품이 좀 증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처 다변화도 역시 가미되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신규 수주가 좀 증가되는 부분을 좀 봤는데요. 최근에 그 현대차에서 그 LA 모터쇼에서 아이오닉 전기차에 자율주행을 탑재한 모델을 좀 공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양산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아다스에 대한 어떤 국내 매출의 그 규모를 보게 되면 5천억 정도의 수준인데요. 만도와 현대모비스가 양분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출시된 그 그랜저 IG를 보게 되면 그 아다스 시스템을 탑재해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 사양은 만도를 통해서 신규 수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도 역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동사는 지금 현재 한라그룹 계열사에 지금 편입되어 있고요. 제동, 조향, 평가장치 등을 생산한 기업인데요. 그
자동차의 전장 부분, 그러니까 전자 조향 장치와 차선 변경 안전 시스템은 이미 계속적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ADAS라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성장성은 가미되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은봉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요. 가격을 좀 보게 되면 23만 9,500원 전후에서 5일선에서 살짝 깨질 때가 있습니다. 장중에. 그 가격대에서 한번 모아가십시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28만원. 손절가는 22만 4천 원 제시해드리는데요. 요거의 수급이 키는 외국인들이 지금 지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남일 부장의 오늘 첫 번째 추천주는 만도였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메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종목 더 있으시죠? 듣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유니테스트인데, 요거는 코스닥에 좀 포함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제가 한 3, 4개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반도체 업황 중에서 가장 좀 봐야 될 종목은 뭐냐면, 검사 장비, 후공정 장비 쪽인데요. 고속 버린 장비와 테스트 장비를 유니테스트가 좀 많이 지금 수주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셔야 될 거고요. 반도체 후공 중에서 반드시 지금 체크 포인트는 메모리 모듈 테스트와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트를 납품하는 회사가 어딘가를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유닛 테스트가 차지하는 체판은 커지고 있다는 부분 수주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거는 칩 3가 DDR3에서 DDR4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대한 어떤 고성능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트 장비가 장비 수주가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올해 들어서 DDR4의 그 세대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4분기와 내년도에도 국내 그 반도체 회사의 그 시설 교체 수요가 더 커져가기 때문에 다양한 신규 장비 라인업을 보유한 유니테스트의 그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 내년 초에 미세 공정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금 계획되고 있고요. 또한 올해 하반기에도 집행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SS 테스트 장비,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테스트 장비에 대한 어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그 반도체 검사 장비의 신규 수요가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도 상당히 좀 점증되고 있고요. 수요처도 다변되고 있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발주가 일어나고 있고요. 중국 쪽에는 하웨이와 레노버라는 그런 반도체 회사 쪽으로도 수요차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말씀 좀 드립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주봉상 상승 전환 시도도 하고 있고 일봉상 상승 에너지가 비축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의 기업은 1,400원 전후 또는 그 은봉을 이용해서 매수 좀 진행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3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요거의 그 수급이 키는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니테스트는 지난 10월 중순쯤에 한번 매수 추천을 하셨었는데요. 혹시나 그때 매수하셔서 들고 계신 분들은 지속 홀딩 가능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박남열 부장의 투자의 맥 시간이었습니다. 하나 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오셨고요. 유한타증권의 신재흥 FA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출발 상황을 분석하기 앞서서 공시가 하나 떴는데요. 관련된 내용 살펴드립니다. 삼성전자는 회사 성장 및 주주가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한 기업 구조 검토를 약 6개월 정도 실시한다라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또 내년 1분기부터는 분기별 배당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회사 측은 올해 및 내년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에 활용할 계획이고 또 올해 총 배당은 4조 원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장 인적 분할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먼저 김영철 팀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일단 뭐 어제장에서도 삼성전자 강한 움직임이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그 이슈들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이제 뭐 강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조회 공시가 들어갔었던 부분들이고 일단 오늘 일단은 뭐 공시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좀 크게 보면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그리고 더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공정
공시로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시나 아니면은 뭐 HTS 상에서도 그 기업 들어가가지고 공시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6년이랑 2017년 주주 환원 50% 이제 잉여 현금에서 할 것으로 이제 그 나왔고, 그다음에 금액이 한 4조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배당 후에 자녀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관련된 그 이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기 배당 이렇게 크게 정도 네 가지가 될 텐데요. 일단은 뭐 개장 후에 삼성전자 흐름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기대감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11월 29일 화요일 국내장 이제 막 개장이 될 겁니다. 앞서서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속폭 쉬어가는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이제는 유럽발 리스크가 좀 대두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움직임까지 함께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일단 뭐 삼성전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0.7%, 0.8% 상승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역시나 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쪽만 사실 뭐 시장의 관심을 좀 받는 그런 부분들이고, 개장 전에 지금 뭐 이제 코멘트 해주신 것도,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분이 코멘트 해주신 것도 유니캐스트나 뭐 이런 쪽 다 반도체 관련된 그 산업 섹터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이슈가 같이 좀 기대감으로 발생이 됐었던 부분들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회 공시가 들어갔고 오늘 뭐 좀 빠르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일단은 뭐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적 분할 관련해가지고는 6개월 안에 이제 뭐 지주사 전환 이슈는 좀 뭐 재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온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검찰 조사 관련된 이슈,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단기적으로 빠르게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 원래 삼성이 12월 달에 보통 임원단을 설정을 그러니까 그 인사교체를 하면서 그 내년도 그리고 향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그 잡아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임원 몇 명 바꾸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검찰 조사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임원 한 명이 바뀌면은 거기 밑에 이제 사업단에 같이 흔히 말하는 뭐 라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같이 사업을 이끌었었던 그런 이제 인사조직까지 같이 이동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가지고는 어쨌든 뭐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지금 나온 공시 내용만 놓고 보면은 어쨌든 뭐 삼성전자에게는 그리고 삼성전자 들고 계신 뭐 주주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최근에 뭐 큰 M&A 한 두 건을 뭐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도 뭐 기대감으로 작용했는데, 그 이면에는 삼성전자가 그만큼 현금 흐름, 그러니까 쌓여있는 현금이 많은데 이걸 투자할 데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쌓여있는 현금으로 투자를 할 거 아니면은 배당이라도 줘라,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제의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어서 뭐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부분들 같이 맞물려서 일단은 뭐 시장의 이슈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대감이 어제 이제 좀 반영이 됐었던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뭐 150만 원대, 160만 원대 이 부분까지 쭉 올라오면서 추가적으로 뭐 하루나 이틀 정도만 더 상승을 하면은 신고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전 고점을 넘겨주는지 안 넘겨주는지 이 부분 좀 살펴보면서 봐야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그쪽, 그러니까 뭐 주가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좀 보면은 유가 관련해가지고 뭐 그 감산에 대한 기대감 다시 이제 뭐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 어쨌든 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유가도 뭐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정유주 뭐 장 초반에 좀 나쁘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화학주도 뭐 나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움직임 보면은
원래 이제 달러 강세가 나왔을 때 원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약세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포스코에 대한 뭐 증권사의 뭐 긍정적인 분석 보고서, 그리고 비철금속 이쪽으로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비철금속, 철강 뭐 이쪽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하에 최근에 포스코 움직임 뭐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고려화연, 풍산 이런 종목들 괜찮았는데, 오늘장에 포스코는 한 2%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려화연이랑 풍산은 일단은 뭐 고려한 기준으로 한 1.7%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IT 쪽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는 뭐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G6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쪽에 대한 사업 부분 적자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의 적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G6에 대한 기대감이 뭐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종목들 보면은 최근에 뭐 항공주에 대한 움직임들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대감 내지 이제 뭐 내년도에는 턴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뭐 대한항공 분석 리포트 기준으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한진해운이나 이런 부분들 털어내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좀 뭐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유언하지 않나, 그러니까 좀 긴 호흡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13만원 언더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좀 리바운드가 나오고는 있으나,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는 사실 뚜렷하게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형 그랜저에 대한 뭐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들,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기사가 뭐 그 사전 예약 대수나 아니면은 뭐 실질적으로 이러한 뭐 기대감들이 좋게는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차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쉽지는 않은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은행주도 이렇게 뚜렷한 긍정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증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별로 혼조세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준으로 한 2.7%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화품 기준으로는 0.26%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분할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어느덧 뭐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으니까 제자리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게 모멘텀을 끌고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쪽만 뭐 움직이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일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 한 1.5포인트 정도 뭐 하락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수급적인 그 주요 주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지금 뭐 외국인 장초반에 한 340억 정도 매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한 360억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수급이 좀 붙을지 이 부분 좀 보시면서 시장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두 지수가 모두 약세로 출발이 됐는데요. 코스닥은 지금 장중 상승 반전이 됐고, 코스피는 여전히 약세입니다. 0.05% 빠지면서 출발이 됐는데, 현재 0.13% 내린 197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08% 내린 592로 일단 출발은 됐는데, 지금은 상승 반전이 됐거든요. 신재영 팀장과 함께 오늘장 포인트 함께 짚고요. 코스닥 분위기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코스닥 대응 같은 경우는 그 뚜렷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 제한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지금 뭐 코스닥 저번 달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한 590선도 지금 위험할 것 같다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580선, 그러니까 52주 최저선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나 그리고 실적주로 이제 확연히 드러나지 이제 확실한 부분이 아니면은 투자를 좀 삼가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하반기에 지금 주도주로 반도체주를 좀 꼽을 수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SK머티리얼즈 같은 반도체 랠리가 계속 이어졌는데, 아마도 이번에는 OLED 쪽에 슈퍼사이클을 한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동안 이번에
애플에서도 이번에 아이폰 8을 지금까지 LCD 패널만 고집해 왔었는데 OLED로 패널을 교체하겠다고 이제 공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플렉서블 그리고 폴더블 폰이 상용화를 지금 내년에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OLED 시장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커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재패니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77% 10월 달에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굉장히 견조한 시그널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OLED 주 정도로 좀 초점을 맞추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장비주 뭐 원익 IPS라든지 아니면 테스 등등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스피 지수는 592포인트로 시작했다가 지금 강보합 상태로 와 있습니다. 594포인트까지 올라왔네요. 자, 시가총액 이제 특징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0.39% 강보합 상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 마찬가지로 강보합 상태고, CJNN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약보합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CJNN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중국 진출 기대감을 해서 JK 필름을 인수를 했었죠.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 진출을 좀 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도 역풍 좀 맞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코미팜 메디톡스 지금 비슷한 얘기지만 지금 코스닥 상위주 그러니까 엔터주 그리고 바이오주 등등이 지금 중국의 사드 조치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금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로엔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표한 QQ뮤직 텐센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QQ뮤직과 2년 동안 B2B 제휴를 맺었다는 뉴스가 한번 떴었습니다. QQ뮤직은 중국 음원 시장의 한 70% 이상의 되는 이제 점유율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음원 유료화가 지금 내년 정도에는 지금 가시권으로 들어와 있는 이상 로엔 쪽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뭐 견조한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8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5%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이네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 쪽에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바이로메드 쪽 계속 올라가기에는 좀 제한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지금 중국에서 이제 저가 지금 여행객들에 대한 제한이 들어오면서 파라다이스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지금 일본이라든지 다른 타국에 지금 여행객들 유치하는 소식에 그래도 뭐 하락장에서는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요, 소폭, 내리면서 출발이 됐네요. 0.51% 하락한 18,263포인트로 시작이 됐는데요. 일본에서는 오늘, 관련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오늘 주요 경제지표 발표로 실업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실업률이 3%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예상치와 전월의 기록 3%와 부합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외환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국내 외환시장 출발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하는 가운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시장 상황 봐주십시오.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90전 하락한 1169원 50전에 개장하였습니다.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와 미국 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강달러 압력이 다소 완화된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에 따른 차익 실현에 하락했으며 미국 채금리도 최근 급등에 따른 저가 매수 등장해 전일 대비 0.4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달러화도 주요 통화 대비 조정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101.3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30일 산유국 회의를 앞둔 가운데 이란과 이라크의 감산 협조에 대한 기대로 WTI 기준으로 전일 대비 2%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OPE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완전자산 매수 심리를 자극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인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유로화는 다음 달 4일 예정된 이탈리아의 국민투표와 내년 4월 예정된 프랑스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엔화에 대해서 하락했습니다. 한편 뉴욕 차액결제 선물안 시장 달러원 1개월물은 전일 현물안율 종가 대비 65전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마감했습니다.
금일 달러온 환율은 미 국채금리 하락, 그리고 글로벌 달러화 강세 조정, 그리고 월말 수출업체 내고에 완만한 하락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달러화 강세가 조정을 받으며 전일에 이어 위안화 고시환율의 절상 가능성이 높은 점, 그리고 전일 주요국 증시 하락과 OPE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전자산 매수에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다만 전일 발표된 OECD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6월 수치와 비교했을 때 주요 국가 대비 하향 조정 폭이 두드러지며 어려운 국내 경기 여건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전국 불안과 더불어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는 달러원 하단을 지지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 등락 예상 범위는 1165원에서 1175원입니다. 예, 외환시장 출발 상황 분석해봤고요. 오늘은 NH 선물의 박성우 연구원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 특징주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종목 드리거나 업종 드리면 향후 전망이 긍정적이다, 굿 팻말을 아니다, 배드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먼저 분석해볼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주주 환원 정책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또 내년 1분기부터는 분기별 배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앞서 전문가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떨까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예, 장 초반에는 오르기도 했는데 지금은 0.12% 정도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먼저 신재영 팀장님께 여쭤볼까요? 예, 일단은 뭐 삼성전자 오늘 상승을 출발했다가 지금 하락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은 지금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피로감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더 들고요. 예.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두 가지 큰 M&A를 준비를 하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전자 쪽에서 다른 먹거리를 굉장히 잘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어떤 대기업보다도 가장 움직임이 빠르고요. 그리고 전장 사업에 관련된 굉장한 이슈들도 지금 몰고 왔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을 잡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뭐 국내 증시를 선도하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도 지금 추가적으로 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삼성전자를 좀 좋게 평가하는 상황입니다. 167만 9천 원이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거든요. 신 팀장님께서는 목표 주가를 잡는다면 얼마나 보세요? 목표 주가를 본다면 차트상으로 일단 한번 보면요. 예. 이미 이제 10월 7일에 저희 171만 원 정도 전고점을 또 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바닥은 충분히 다져진 걸로 보이고요. 예. 갈 수 있다면은 한 18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일단은 171만 원에서 2만 원 선 정도,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는 방향을 밴드로 설정을 하시고 밴드를 돌파한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말씀하신 순간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큰 점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김영철 팀장께서는 삼성전자 그간 한 번도 사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중립이세요? 네, 일단 뭐 중립인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뭐 주주들한테는 사실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죠. 아마 계속 이제 뭐 고가에 쌓였던 현금을 기업을 인수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그 배당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주주가치 제고의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이게 뭐 비단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그 주주한테도 좋은 부분들이지만 그러한 이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뭐 배당 하락으로 얘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주주가치 재고를 해라, 이러한 부분들이었는데, 그것들을 많이 하지 않아서 불만이 가장 컸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글로벌 IT 기업 대비, 저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을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더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뭐 중립 의견 드린 거는 사실 예. 단기간으로는 지금 150만 원대에서 위쪽으로는 170만 원대 요 사이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뭐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 왔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상승에는 반도체 쪽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분명히 지주사나 아니면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주가에 좀 녹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움직인 게 아니라 어쨌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뭐 그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움직였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그 재료들이 좀 녹아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그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조금 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아래쪽으로는 한 155만 원대, 그리고 위쪽으로는 170만 원대 박스권으로 잡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 상단 부근이네요. 예. 예. 155만 원 선까지 삼성전자가 조정받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이어서 볼 종목은요. 삼성물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당장은 인적 분할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4% 가까이 올랐다가 오늘 오르는 거 고스란히 다 내놓고 있거든요. 두 분이 삼성전자는 어떻게, 삼성물산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3, 2, 1. 의견이 엇갈리네요. 삼성전자는 중립인데 삼성물산은 살만하다라고 네.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예전에 한 7, 8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최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3만 원 언더에서는 어쨌든 뭐 매수 수요가 분명히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도 7, 8월 달에 한 13만 원 언더 정도 내려오면은 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나서 거의 한 16만 9천 원, 거의 한 17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6개월 안에 그 다시 뭐 인적 분할이나 아니면은 뭐 지주사 전환 관련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뭐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이게 시기의 문제이지.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사실 이게 뭐 최근에만 나온 게 아니라 뭐 최근이랑 뭐 작년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제기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더 좀 다가오지 않았나. 왜냐면은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등기이사에 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면적으로 경영 일선에 좀 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뭐 이건희 회장, 그러니까 왕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와병 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재용 체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삼성물산 관련, 아니 삼성물산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좀 발생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따라 들어가야 되냐, 그러니까 어제처럼 뭐 이슈가 뭐 기대감이 나타났을 때 따라 들어가야 되냐, 그 부분이 아니라 가격적인 부분에서 13만 원 언더로 내려오면은 어쨌든 이슈가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13만 원대 초반인데 뭐 여기서부터 13만 원 언더까지 분할로 매수를 해도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이나 지주사 전환 같은 게 시기적으로 결과는 극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은 13만 원 언더에서는 충분히 싸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신지영 팀장께서는 삼성물산 지금 살 시기 아니다라고 보고 계신데요. 왜 그런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챌린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지주 개편 쪽에서 계속적으로 챌린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내보이는 반응은 제대로 이제 구체적인 방안 없이 일단은 뭐 배당 4조 정도 한다 이 정도
얘기들로만 해서 지금 인적 불안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제대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13만 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제일모직을 같이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모직에 있는 매출 같은 경우도 한번 고려를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이번에 전년 대비 제가 일단 본 바로는 전년 대비 매출이 굉장히 하락세에 있고 그런 부분에서 따져봤을 때 굳이 지금 삼성물산의 아직 지배구조의 개편에 대한 것도 확실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가 된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에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정리가 된 이후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삼성물산에 대해서 신재흥 팀장께서는 조언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으로 매수를 집중하고 있을지 증권사 추천주 듣겠는데요.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의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 듣기로는 삼성그룹주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오늘 단연 가장 큰 이슈는 삼성 뭐 그룹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이제 삼성전자 이사회가 개최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미국계 헤지 펀드인 엘리지 매니지먼트의 주주 제안 내용을 검토해서 입장문을 표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이제 엘리엄 매니지먼트가 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분리, 30조 원 특별 배당, 사외이사 3명 추가 선임, 뭐 미국 나스닥 상장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지난 3분기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전반적인 주주 환원 정책과 엘리엇의 제안에 대해서 이번 달 11월 안에 시장과 소통을 하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에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를 전환을 포함한 지배구조 최적화를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뉴스 기사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9일 오늘 그 주주환원 정책 그 발표와 함께 향후 그 6개월간 지배구조 개선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향후에 이제 내년 1분기부터 뭐 분기별 배당도 실시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이라든지 주주가치 재고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러한 시장의 기대치를 지금 충족을 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제조 부분은 삼성전자, 금융 부분은 삼성생명 중심으로 해서 이 지주회사 전환이 이제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삼성그룹주 내에서 이 핵심적인 3인방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이 통로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삼성물산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 친화 정책 수혜라든지 인적 분할 이후에 이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대한 그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도 재차 뭐 200만 원대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지분 활용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들 삼성물산, 전자, 생명 이들 삼성그룹주 3인방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에서 이제 LG이노텍이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학솔루션 사업부 개선과 함께 전장부품 사업부의 지속적인 호조에 따라서 이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듀얼 카메라 같은 경우에 중장기 성장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전장부품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 성장이 지금 계속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의 영업이익이 지난 3분기 대비해서 무려 300% 증가한 83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 LG이노텍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장 탑픽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그룹 3인방이죠.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또 개별 종목으로는 LG이노텍 봐주셨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정영훈 과장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장 특징주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서 CJ가 눈에 띄는데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됐다. 저가 매수자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3.3% 정도의 오름세를 보이는데 CJ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3, 2, 1. 두 분 다 긍정적이세요? 신재영 팀장님. 네네. CJ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봤을 때 그 7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 과란 하도구가 예, 과도한 하락 구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진 거예요? 일단은 주가가 빠진 이유를 봤을 때는 뭐 정치적 이슈도 어느 정도 좀 있었고요. 예, 예. 아무래도 시적 부진에 대한 이제 리포트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도 CJ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으로 이제 조정을 해서 잡았던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부분 대비해서, 좀 과하게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스라고 제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 차트상으로 한번 보면은, 2016 7월 19일 정도는 한 22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올라왔었는데, 거의 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CJ 같은 경우는 15만 원대에 온다고 하면은 무조건 일단은 잡아볼 만한 여력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지금도 저점을 충분히 다져 있고 올라갈 여력이 굉장히 남아있는 기술적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좋은 평가 내리고 싶습니다. 예. CJ는 밑으로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의견이신데요. 김영철 팀장께서도 긍정적인 의견 주셨어요. 네, 일단은 뭐 CJ 같은 경우는 뭐 지주사이기 때문에 CJ 그룹 쪽에 속해있는 그 자회사들의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일단은 뭐 상장되어 있는 기업만 놓고 보면은 CJ 대한통운, CJ E&M, CJ CGV인데 주가 흐름이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인 부분들입니다. 그 관련된 이슈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 CJ E&M이랑 CJ CGV는 이제 콘텐츠 관련된 기업인데 중국 쪽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CJ CGV가 중국 쪽 기대감으로 이제 뭐 많이 올라왔다가 그 생각보다 이제 좀 잘 뽑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실적이 이렇게 좀 좋지가 않으면서 투자한 비용 대비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고 뭐 국내 이제 뭐 관객수 많이 들어왔을 때 한 14만 원대까지 갔었던 그런 주가가 지금 6만 원대가 깨졌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이상 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CJ가 같이 이제 뭐 받아내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이러한 자회사들의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뭐 턴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CJ 같은 경우에는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회사들 아까 말씀드린 한 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하락이 멈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지주회사 CJ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리바운드가 될 가격대까지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도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자회사들만 좀 턴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빠르게 돌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주회사 CJ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가블메탈을 볼 텐데 장중에는 27%인가요? 급등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오름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한 17%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대표가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주가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가블메탈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거래되는 주가는 1,000원 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신재영 팀장님. 네네. 예. 이 가블메탈이라는 종목 자체는 일단은 그 반기문 대선 테마주에 엮여 있던 종목입니다. 예. 그때 한참 동전주로 시작해서 지폐주까지 1,500선까지 올랐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만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것 같아요. 뭐 전형적인 급등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예. 1555원까지 올라갔다가 500원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정도까지 난 상황입니다. 이런 그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투자 쪽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수급들이 거의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 유지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개인이 같이 받아내는 경우 그런 식으로 이제 시황이 흘러가기 때문에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재무제표를 제가 저번에 한번 훑어봤을 때도 이 재무제표상 지금 뭐 이익이 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실제로 지금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배드 의견을 제시하고 싶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반기문 테마로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던 가블메탈이 600원대 주가 수준에서 지금 732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같은 이슈를 토대로 사볼 만한 종목인지를 여쭤봤는데 두 분 모두 배드 의견 주셨고요. 혹시라도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김영철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 근데 이런 종목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사야 되지 사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은 뭐 당연한 건데 만약에 저 위쪽에서 한 1,000원대 위쪽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물려 내려왔다가 오늘 이제 뭐 거래량 증가하고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당연히 이제 뭐 들고 계시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서 뭐 팔라고 했다가 뭐 다시 1,000원대까지 올라가면은 사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그 누구도 예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앞서 네. 말씀해 준 것처럼 테마성 이슈 뭐 반기문 관련된 테마에도 엮였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이란 관련 수출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뭐 급등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다가 뜬금없이 무상 감자랑 그다음에 무이상증자 뭐 이거 하면서 10월 18일에 뭐 하한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밖에 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밑에서 만약에 정말로 운 좋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신규로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네. 1,000원대 위쪽에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팔고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가블메탈까지 하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유한타증권 신재응 FA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슈 정복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증권 곽상준 수석 PB팀장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주주 환원정책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당장 인적 분할을 안 하겠다는 거고 내년 1분기부터는 배당을 늘리겠다, 시행하겠다, 분기별 배당을 시행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 어떻게 흘러갈까요? 의견 좀 여쭤볼게요. 예, 인적 분할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겠죠. 네,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 원하는 그 지배구조의 모양새가 완전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아무래도 지분율이 작기 때문에 사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엄청나게 무리하면서 했고 최근에 국민연금의 그 특별권 행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도 결국은 좀 무리한 그 가치적으로 서로 안 맞는 두 가치의 회사를 무리하게 합병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그런 합병이 왜 이루어졌느냐?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 대주주와 지금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지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분할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당장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요.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 어떤 조건만 짜여진다면 분할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외국인 주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삼성의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자 층에서 과거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분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대주주기 때문에. 그럼 결국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외국인들 대주주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미 지난번 삼성물산 사건을 통해서 외국계 투자 은행과 한판 크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엘리엇과 엄청나게 싸웠는데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미 외국인 주주들은 삼성전자의 지금 경영자들에 대한 주권 관련해서는 신뢰성을 상당히 잃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주 환원 정책을 세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대안들이 나온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 환원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지배구조 확보를 위해서 실행하게 되는 고육지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성향과 다르잖아요. 원래 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떤 전향적인 모습으로 회사가 변했다라기보다도 지배구조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이고, 분명히 이 흐름대로 아마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배구조를 획득하기 위한 주주 환원 정책이 조금 더 강화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주가 흐름상으로서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가장 싼 주식, 가치 기준으로 가장 싼 주식을 골라보라면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이제 뭐 철강 주식들 이런 주식들도 굉장히 싸지만 수익 구조와 미래 성장성 전망에서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보면 삼성전자 미래 성장성과 현재 현금 흐름 그리고 어떤 지배 구조, 지배 위치, 회사의 점유율 위치 이런 등등을 감안해 보면 회사 굉장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주 환원 정책까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최근 1, 2년간 보셨습니다만 삼성전자에 좋은 것이 개별 종목에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에 좋은 것이 옛날에는 뭐 한국에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투자자들 입장,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들, 그리고 또 특별히 개인 투자자들이 중형, 소형 주식들을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한테 좋은 것이 그런 개인 투자자들한테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시장의 에너지가 몰리면 몰릴수록, 쏠리면 쏠릴수록 중견, 중소형주의 소외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기관들은 계속해서 삼성전자 계속 더 사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중소형주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사야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는 긍정적으로 흘러가되 중소형주의 주가 흐름들은 썩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시장 상승에 수급이 진입되지 않는 한은 현재의 구도는 다른 개별 주식들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대목입니다. 예,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 방안 발표회 그 이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수에게는 아니겠지만 삼성그룹 주를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로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7%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엔화 약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고요. 또 국내 원화 약세 역시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인데 한국에서의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국내 증시 기댈 곳 없는 건지,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좀 다른 의견을 주실 것도 같거든요. 네네. 지금 오늘부터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예. 드디어 미국 시장에 트럼프 효과가 좀 빠지는 흐름 보여줬죠. 미국 시장 빠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 소위 말하는 트럼프 랠리가 끝났다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랠리가 끝났으면 미국 달러 강세도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 흐름도 되게 중요한데, 현재 보면 일본 엔화는 0.6% 강세입니다. 즉 엔화가 환율이 떨어진 거죠. 원화도 2원 30전 떨어지면서 1170원이 깨지면서 1168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트럼프 랠리 효과가 끝남을 통해서 신흥국 통화 약세, 그리고 여타 뭐 NR 비롯한 모든 통화의 약세들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강세의 이유는 이미 여러 번 들으셔서 잘 아실 텐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뭐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 1조 하기로 했죠. 그 공약에 따라서 미국 금리가 오릅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가 되죠. 시중 실세금리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실세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오르니까 달러 강세가 구현이 된 거예요. 그게 그동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강세가 신흥국 대비로 강세가 아니고 전통화 대비 강세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엔화도 약세, 원화도 약세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은 이 그 당선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끝나느냐 여부가 중요했는데 미국 시장에 한번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엔화나 이런 통화의 흐름들을 보시면서 확인하면 될 거고 다시 약세가 끝나고 강세로 돌아간다면 아 이제 이 흐름들은 좀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달러 강세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미국 외 해외 변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유로발 위기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12월 4일 이탈리아에서 국민투표 하는데 지금 부결 가능성이 55% 정도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는 저기 이탈리아의 그 급진 우파인 오성운동이 더 약진을 하면서 기존의 렌치 총리가 내려오고 그러면 이 구급파가 나오면 또 유로존 탈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불안감이 있잖아요. 심리는 그 불안에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에 좀 집중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의 강세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 하나하나 열거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경기가 호조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건이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미국 인프라 투자 예상에 따른 채권 발행 증가. 그럼으로써 금리 인상 건이 한 건이고요. 12월 달 중순에 있을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이것도 있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유럽발 위기 가능성이 모두 합쳐져서 달러 강세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효과가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강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만간에 숨을 고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뭐 신흥국 통화 위기 쪽으로까지는 우리가 과거에 너무 많이 뒤었기 때문에 그리고 IMF나 이런 외환 위기를 거쳐서 너무 많이 놀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 정도 수준은 일단 아닌 걸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어떻게 전략 짜가면 좋을지 코멘트 여쭤볼게요. 지금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고 만만치 않은 국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 좋은 게 국내 증시 다른 분들한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 투자 심리가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거래 대금 보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요즘 거래 대금이 거래소 기준으로 뭐 1조 수준, 3조대 수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3조 겨우 넘었고요. 그 주말에는 3조를 못 넘겼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정도 됐었냐면 뭐 11월 중순, 11월 10일, 11일 뭐 이럴 때만 해도 6조, 7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 대금이 반토막 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심리매크가 그만큼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이 고통의 상황들이 좀 더 지나갈 것 같고요. 국내 정치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하나 단락이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탄핵이 발의가 확실하게 되든지 어떻든지 해서 일단 이제 이 이후에 한 1, 2개월 동안은 어떤 식으로든지 전망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즉 전망이 안 되니까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1, 2주간에 좀 더 어려운 기간이 더 있을 것이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기간을 잘 견디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생각해 보시면 지금 비싸지 않아요. 주식 시장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시장이 그 주식들이 저렴한 주식이 많고요.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배당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와요. 지금 배당률이 2% 3%짜리 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시중 실세금리 아시다시피 1.4% 1.5% 막 이래요. 1년짜리 예금 금리가 그것보다 못한 경우도 많고요. 1일물은 1.1, 1.2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률이 3% 막 이런 게 막 속출한다는 건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낮아졌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주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식 갖고 있어서 괴롭지만 현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되게 기분 좋을 거예요. 지금 주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정치 리스크가 일부 조금 해소가 된다면 그 흐름들은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뭐 12월 5일 날 그 유럽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상황 굉장히 좋아요. 내년도 그 증권사들 각각의 증권사들 내년도 예측치 보시면 고점이 최소 2,200에서부터 2,350에 포진돼 있어요. 그만큼 내년 그 상황들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넘치고 해외 자금들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급 여건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 리스크 때문에 이 수급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시점을 잘만 잡으면 저렴한 가격에 주식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증시의 가장 큰 악재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일 텐데요. 증시가 확실하게 상승 쪽으로 턴하기 위해서는 증시의 가장 큰 악재, 국내 정치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 2주 정도 더 견뎌야 하겠지만 싸고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본다면 향후에 큰 수익 올릴 수도 있겠다 조언하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증권의 곽상준 수석 PB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갈피를 못 잡고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지금은 또 상승 반전이 됐습니다. 1978선이고요. 코스닥은 59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분석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